자, 이번에는 골 때리는 그녀들 야신상입니다. 아, 야신상은 레전드 골키퍼 레프 야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골키퍼 상인데요. 올 한 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골키퍼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네, 축구에서 골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골을 또 막아야 이길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골대녀 야신상 후보 역시 아주 쟁쟁합니다. 2023년 활약한 골대녀의 골키퍼는 총 25명인데요. 이 중에서 골대녀 야신상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먼저 후보를 만나보시죠. 빠른 판단력과 신들린 선방으로 팀의 승리를 지켜내는 숨은 장들. 거미손 골키퍼 골대녀에도 있습니다. 골대녀 야신상. 최고의 골키퍼는 누구? FC 발라드림 리사. 자, 김민재. 리사! 리사가 선방 잘했어요. 와! 키퍼 리사! 와! 받았어! 끝까지 기네스 우승이 됩니다. FC 원더우먼 키썸. 자, 노윤조 네. 막아냅니다. 키썸. 골스토리력 대단합니다. 그리고 키썸. 아. 네. 오, 역시 키썸. 키썸. 전부 골키퍼의 판단력이에요. 키썸이 판단이 진짜 좋아. 서울이. 키썸의 멋진 태클입니다. 최고야. 다 먹었어. 최고야. FC 아나콘다 오정현. 유빈. 슛. 오. 오정현 정말 오방불패네요. FC 국대 패밀리 명서현. 오, 니어! 명서현 슈퍼 세이브. 네, 골대녀 야신상 이승우 선수가 발표해 주시죠. 네, 골대녀 야신상 수상자는 FC 원더우먼 키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FC 원더우먼 키썸 씨는 빠른 순발력과 판단력으로 물오른 선방 실력을 보여주며 FC 개벤저스의 최고의 수문장 역할을 톡톡히 해내셨습니다. 네, 키썸 씨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골 때리는 그녀들 FC 원더우먼 골키퍼를 맡고 있는 키썸입니다. 이게 사실 작년에 그 연예대상 보면서 여기 꼭 다음에는 저도 같이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 상까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야신상이 딱 나왔을 때 후보를 봤는데 저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앉아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게 과연 난가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우선 골 때리는 그녀들 이렇게 좋은 상 받게 해주신 제작진분들,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열렬히 응원해 주시고 있는 우리 작가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하석주 감독님이 올라오기 전에 계속 야, 네 골키퍼 내가 시켜준 거야. 내 얘기 꼭 해. 감사합니다, 감독님. 제가 이 길을 올라오면서 인생에 있어서 의미 없는 발걸음은 없다고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꼬맹이 때 오빠 따라서 축구장 갔었는데 그 발걸음이 이렇게 좋은 상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데뷔 10년이 됐는데 시상식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 나와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분을 꼭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우선 원더우먼 팀 정대세 감독님, 정주일 코치님, 가영 언니, 희정 언니, 유미 언니, 서리 그리고 루디 너무 고맙고 엄마, 아빠, 할머니, 오빠 너무 감사해요. 지금 TV로 보고 있을 텐데 엄마 나 상 받았다. 그리고 항상 서포터 해주시는 R&D 컴퍼니 최성용 대표님, 현관이 형,
글룡이 형, 유진스, 그리고 우찬이 오빠 너무 고맙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우리 윤선 예슬 지혜언니 너무 고맙고 그리고 항상 골대녀 골대녀로 축구를 하러 가면은 골대녀 보고 축구를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거기에 속해 있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축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리그, WK리그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